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지리한 시간들이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오명을 뒤집어쓴 채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법안 중에 하나가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생,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인 국민의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안전과 합당한 처우는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라며 수십 년간 이어진 국민 여러분들의 외침이 그들의 유일한 버팀목일 뿐이었습니다. 3년 전 국회의원 이재정은 국민의 대표 자격을 얻어 의정 활동의 제1번 목표를 소방관 처우 개선으로 설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절실한 마음을 더 이상 공중에 흩어지는 그 외침으로 둘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소방관의 뜨거운 피와 땀과 눈물을 더 이상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닦아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국회의원 이재정의 1호 법안,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패키지 법률안과 위원회 대안 등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장기간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의결되었고, 법사위를 통과해 드디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기까지 2년, 법안 소위와 안건 조정위를 거치며 어렵게 치열한 논의와 합의에 이르기까지 또 1년, 그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한 우여곡절의 4년여 시간 동안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순간마다 영웅처럼 등장해 뜨거운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덕이었습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의 지지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먼저 소방청이 독립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로 소방청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로 일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있는 국회가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대한민국 소방관의 영웅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라는 배지를 달고 국민의 영웅인 소방관의 안전을 지켜줄 제도를 만들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감히 제가 소방관 처우 개선의 출발선에 함께하게 되어 그저 영광입니다.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힘을 내 국민 여러분의 뜻을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법률안 통과를 통해서 성과로 이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